요즘에 언론에 마기꾼, 마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합어인데요. 마스크 그리고 사기꾼, 이 둘을 묶은 겁니다. 마기꾼. 왜 이런 말이 등장했는가?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의 차이가 사기치는 것처럼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면 어떻습니까? 눈 주위만 보이죠? 우리의 뇌가 참 희한해가지고요. 이 눈 주위만 보이는 마스크 쓴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상대방을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상형의 얼굴로 안 보이는 부분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호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해외 토픽 있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딱 두 달 만나고는 그 두 달 동안 마스크 계속 끼고 데이트하고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왜요? 저거 마기꾼이다.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간에 깨어졌던 그러한 가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거 마기꾼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쓴 모습과 실제가 너무 다른 마기꾼. 그런데 그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집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의 명문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아버지 역시도 대제사장이 된 거죠.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정 명문가구나, 거룩하구나, 경건한 가정이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실상은 더 이상 곪을 수 없을 정도로 푹 곪아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너무나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그 중에 제사법을 멋대로 어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짐승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남은 부위는 그 사람이 다시 집에 갖고 가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 물에다가 푹 삶아서 먹는 것이,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뒷다리하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삶고 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뒷다리하고 가슴 부위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기도 전에 와가지고는 날 것을 먹고 싶다, 지금으로 말하면 갈비 먹고 싶다는 거죠. 숯불에 구워서 먹고 싶은, 물에 삶는 거 싫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율법에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 다 드리고 삶아가지고 그거 드릴게요. 그러면 완력을 동원해가지고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완전 깡패 노릇하는 거지요. 율법의 준수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어기더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점입가경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백성 사이에 소문이 파다해요. 그 여파로 백성들이 제사 제도 자체에 환멸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쇠락이 가속화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을 책망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죄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는 거죠. 끝모를 타락,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이든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둔감함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소개를 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왜 엘리를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으로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모습도 아닌 의자에 털썩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이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 보면요, 엘리의 몸이 비둔한 연고라. 성경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책입니다. 어느 하나도 허투루 그냥 여백이 있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몸이 비대하다, 오늘날의 비만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둔감함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의 타락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 보면요, 먹는 것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딱 두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서죠. 배고파가지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에게 넘겨버리지요. 두 번째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알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받으셔야 할 분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인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에 휩싸여 있는, 그 관념 속에서 아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 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재물을 강탈합니다. 간음을 저지릅니다. 백성들에게 소문이 파다합니다. 분위기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한다는 말이 그러지 마라, 이게 끝이에요. 이 끝. 엘리는 사실 아들들을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권한을 박탈하고 파면하는 것이 그 마땅한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해야 할 책무죠. 그랬으면 두 아들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저 너희 소문 안 좋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또 뜨흔 미지근한 수준으로 그렇게 덮어버리고 맙니다. 보다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나중에는요, 그 어린 사무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주의 메시지를 이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그때도 엘리가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거지 뭐, 그냥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 저주받는 것, 심판에 대상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통렬한 회개와 자복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아합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극렬하게 가져온 대표적인 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아합,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얼마나 대적하게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막 너희 가문 내내 내가 저주한다 이러면서 막 때리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의 마음이 확 꺾여버립니다. 기세등등하던 이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깡충깡충거리면서 얼마나 방자하게 굴었습니까만 그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듣고는 완전히 걸음도 실제적으로 느리게 걷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저 아합 좀 봐라, 내 앞에서 저렇게 그냥 겸손한 모양으로 저렇게 겉모양인 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저러지 않느냐, 그거 참 기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대에 내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유보를 하십니다. 만약에 엘리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이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기는 알지만 진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 졌으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이 삼부자가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그냥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 자복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근데 회개가 없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 범죄합니다. 그 결과 저주가 그대로 부어지는 거죠. 이 두 아들 전쟁터에서 한날에 비명행사를 하고 그들이 메고 갔던 언약궤는 블레셋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언약궤가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 비둔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뭐야 하면서 놀래가지고는 몸 떨다가 그만 의자가 뒤집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죽습니다. 숨 넘어가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에는요 이 엘리 가문의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어떻게 이름을 줘도 그렇게 다 이름이 젖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좀 아이고 답답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엘리의 집안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딱 두 가지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신앙을 넘어서 체험의 신앙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멍가게 주인이요, 그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그날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들은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 지난주 그분이 무슨 설교하셨어요? 얘기 좀 해봐요. 여기 구멍가게 주인이 아, 나 너무 바빠가지고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로부터 외상값을 다 잘 갚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체험되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율법 많이 배웠고, 하나님 어떠어떠한 분이다, 뭐 그냥 총천연색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았을 거예요. 문제는요, 그것이 삶의 체험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이죠. 여러분,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의 태도와 삶을 변화시키지를 결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는 않은 것이죠. 제사장은 단지 그들의 직업일 따름이었고, 그들의 능숙한 제사 집례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스스로 저주와 심판으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교회 보내고 성경 말씀 배우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내가 다 했다. 이제 나는 다 한 거지 뭐.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과격한 얘기긴 하지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당들이 이게 대부분 기독교 배경 출신인 것입니다. 기독교 배경. 그 대표적인 이름이 히틀러예요. 심지어 이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박멸해야 한다라고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때에 그 그냥 사자호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는 말미에 꼭 했던 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리안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면 막 독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칼 마르크스가 배경이 그래요.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레닌도 그렇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기독교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했어요. 스탈린 역시도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공산주의 삼총사가 모두가 이 배경에 기독교가 있는 셈이죠. 그러나 진정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역사상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의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강반석 씨는 집사였습니다. 김일성 자신도 세례를 받았고 공산주의자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결국 신앙이 아는 차원에서 이 체험의 차원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알고 있는 그 성경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국가로서는 철저히 실패한, 그러나 종교 집단으로서는, 유사 종교 집단으로서는 너무나 성공적인 이 김일성 숭배하는 저 북한 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회 데리고 다니고 성경을 배우게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 못합니다. 지식의 신앙을 넘어서 체험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설명이 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루 종일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해 떨어지고 나니까 새까만 겁니다. 그러니 소들도 송아지도 다 외양간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이제 잠자는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태양이 떴습니다. 그러자 온 천지가 환해지니까 요 어린 송아지가 신이 나가지고 외양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풀도 뜯어먹고 아주 아주 활기찬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미지가 뭐냐 하니까 우리들 성도의 삶에도 어둠이 다가올 수 있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참 환란과 역경의 때가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셔서 소망 주신다, 희망 주신다, 용기 주신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도 활기차게 인생을 개척하고 전진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부모의 본이 아닙니까? 본 잘 보여야죠. 부모부터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와 예배에 힘을 써야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집사님이신데 다른 교회예요. 그 교회의 지인이에요. 그런데 그 지인이 그분 역시 집사님인데 대대로 이제 크리스천 가문입니다. 그분 입에 늘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명문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코로나19에 2년, 지금 3년차 돼가는데 그 2년 동안 뭐 현장 예배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주말마다 남편과 애 데리고는 전국에 하여튼 여행지는 다 다니는 거예요. 차박도 하고 호텔도 가고 펜션도 가고 하여튼 텐트도 치고 하면서 그렇게 주말마다 여행지 가가지고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 또는 TV, 휴대폰 이걸로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때우는 거죠. 사실은 그걸 여행 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요식행위처럼 그 한 시간 딱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는 그리고는 예배 다 드렸다. 우리는 그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그 영적으로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명문가가 소원이고 그것을 그렇게 추앙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화초에 물 안 주면 결국 며칠 만에 고개 퍽 꺾고 시들해지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연령대인데 그냥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즐기다가 한 시간 그렇게 영상으로 이 예배도 제대로 집중 안 되잖아요. 사실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영혼이 얼마나 데미지를 입는 것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와 같은 부모가 돼서는 우리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 역시 점점점점 때로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사춘기도 있고 어려움도 겪지만 반드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그 역시도 자녀 역시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1889년 똑같은 해예요. 똑같은 해에 역사를 뒤집어 엎은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그냥 난폭한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이게 마시기만 하면 자녀를 쥐어 패고 어머니도 하여튼 아내도 그냥 폭력을 가하고 이 엄마가 남편이 장사한다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나가면요 그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게요 허전해가지고 보상심리로 그 유대인 이웃집 남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아이가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아까도 나왔던 아돌프 히틀러. 다른 아이는요 미국의 한 신앙심 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아, 그렇지. D.L. 무디 목사님. 근데 그 D자가 영어로 이니셜 D가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드와이트. 우리 자녀가 이 D.L. 무디 목사님처럼 신앙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 됐으면 좋겠다. 네 이름을 드와이트라고 붙일게.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저녁 식사를 늘 아버지의 기도로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나면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엄마 아빠가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고 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잘 물려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을 이끄는 수장이 되고요. 또 나중에는 승리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 아버지 어머니와 늘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둘러앉아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세상의 가난하고 지치고 불행한 사람들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와 아이젠하우가 2차 세계대전에서 격돌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광기를 발휘하면서 온 세상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었고 한 사람은 그 망해가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히틀러가 패망을 하죠.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가 막 열광하고 기뻐하는 반면 아이젠하우가 죽었을 때는 온 세상이 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나 비교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귀한 신앙의 본을 이어내려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 때 우리의 후대의 신앙이 지식을 넘어서 살아있는 체험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근실한 징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 엘리의 가정에는 부모의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끔찍하게 일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단호한 책망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았어야 하는데 막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래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집안이 멸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식 귀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끼고 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하면서 하여튼 금쪽 같다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게 오냐오냐예요. 책망과 꾸지람을 멀리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자식을 사실은 미워하는 것과 같다. 왜?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식 잘못될 건 뻔하거든요.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이 나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 나무 묘목은 이렇게 받침목을 쫙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받침목으로 버팀이 되어야 바람이 불고 그냥 비가 쏟아져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어릴 땐 부모가 자녀의 버팀목이죠. 또 나무는 적절하게 물을 주고 끊임없이 돌봐줘야죠.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물기를 쫙 빨아먹으면서 스스로 자랍니다. 자녀 역시도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어릴 때일수록 집중적으로 나중에 다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잘 살아가죠. 나무는 때로 가지치기 해줘야 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실해지죠.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근실한 징계죠. 잘못합니다. 그 가지 잘라내야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가지 잘라내줘야죠. 근실한 징계. 그래야 건실한 인생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잠언 말씀처럼 근실한 징계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참 아프죠. 아리죠.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오늘 이 말씀 듣고는 그냥 필을 너무 받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맞아,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놈의 자식을 칼을 갈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풍성한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느껴야죠. 쏟아부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실수 잘못해도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야, 이게 바탕이 되면 설령 나중에 아주 세게 훈육을 하고 질책을 하고 혼을 내도 그렇지, 여기 막 원망이 생기질 않죠. 우리 부모가 나 잘 데려와 하는 거지.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입니다. 삐뚤어지지 않죠. 그 골로새서 3장 21절이 그것을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핏발선 눈으로 돌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위선, 그걸 딱 짚어내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다 돌을 내려놓고는 하나하나 집으로 꽁무니를 뺍니다.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 둘만 딱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지요. 이 여인은 외간 남자하고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오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죽었다, 이제는 돌에 맞아서 벌벌벌 떨다가 그 선한 표정과 그 정말 용납의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 정죄했고 그 정죄가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잘못한 거. 그런데 내가 널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그냥 온몸으로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다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간음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화받아야 돼, 이 여인은 변화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먼저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한 후에 돌이킬 것, 변화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 징계할 때도 바로 그러한 바탕으로, 그럴 때 자녀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열린 마음으로 징계를 수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건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살 때는 아빠는 전능하다 생각한다. 못하는 게 없는 줄 안다. 5살 되면 아빠는 전지하다, 모르는 거 없다 생각한다. 그러나 8살 되면 아빠도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생각한다. 12살 되면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옛날 사람이야. 14살이 되면 에이, 저 아빠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20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구제불능이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러나 30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 아쉬워진다. 마흔이 되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 쉰이 되면 아버지는 나보다 정말 훨씬 훌륭하셨구나 생각한다. 여러분, 왜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변해갈까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하죠. 흠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무너졌던 모습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키우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자기도 살아보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이제 이 본당 나가시면서 2층에 가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신 목회 보감 책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목회 보감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저에 대한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사춘기 때 굉장히 하였던 방황 많이 하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님이 기억하실 때는 제가 그 미군 부대에 군인들하고 막 어울려가지고 이태원 쏘다니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일탈했던,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부대 한남동에 있는 미군부대 그 내에 장교 숙소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부인에게 영어를 교습을 받았어요. 한 두 사람이 같이 우리가. 근데 이제 아버님은 제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이제 그 이미지하고 그 미국 무대 들락날락했던 그 이미지하고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게 이렇게 묶여가지고는 미군들하고 쏘다니면서 하여튼 그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세월 가면 목회보감 2를 제가 쓰면서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거 다 이제 탈고하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이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 그거 아닌데요 설명을 했을 텐데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활자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 마음속에 원망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길러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왜 그런 걸 썼는가, 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도 있고 하여튼 부족한 것도 많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고 충성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조금 잘못 쓴 거 별로 제가 개의치를 않습니다. 뭐 상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 볼 때마다 이태원
미군들하고 쏘다녔던 그런 또 설교 들을 때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냥 지금 밝히는 거지 전혀 그렇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이고 또 우리 자식도 키우는데 우리 역시도 완전치가 않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흠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못난 모습이 있어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업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있고 높은 봉우리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몸부림쳤구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왕성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체험의 차원으로의 신앙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양육하기 위한 몸부림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랑이 바탕한 그러한 책망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